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토브리스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죠? 대답이 있죠? 네. 네. 매주 월요일 1시에 조옥정과 나현민 가요가 좋다. 네,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입동을 지난 네. 오늘은 겨울의 문턱을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니까 네. 가을 냄새가 풍풍 나고 네. 또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가을, 네. 겨울도 아닌 것이 그렇죠. 가을, 가을도 아닌 것이 겨울. 지금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뭐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 그러니까. 네, 이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가 유두 코로나라 해서 네.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를 시킨다는 네. 그런 유두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뭐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도 마스크는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방역 철저히 하시고 네. 이제 일상생활을 차츰차츰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네. 앞당기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방역, 내 건강 잘 지키시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네, 오늘 진짜 월요일이 되게 새롭다. 오늘은 희한하게. 그렇습니까? 이게 가을이 가면서 네. 이게 가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가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벌써 오는 것 같고. 네, 겨울인가 했더니 또 가을도 있고 가을인 듯도 하고. 네. 네.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시간에 우리 멋진 초대 가수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힐링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첫 번째로 네. 모실 우리 멋진 심보라. 나. 네. 예. 네. 항시 이분은 저에게 말없이 옆에서 힘을 주시는 멋진 여인입니다. 네. 성량이 좋고 네. 노래 잘하시고 네. 네. 멋진 여인이고 멋진 회장님이세요. 네, 우리 심보라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항시 봐도 할 얘기 넘치고 에너지를 안녕하세요. 느낍니다. 네. 바쁘게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에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언제나 바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잘 지내고 그 잘 지내시죠? 네, 잘 있었습니다. 그 샵도 네.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네, 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IWS 방송 시청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IW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다 종식은 안 됐지만 또 서로 진짜 조심해가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좋은 초대 가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많이 힐링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와, 말씀도 잘하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네. 노래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노사연 선배님의 아, 그래요? 바램을 바램. 네, 우리 심보라님께서 네. 멋진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음악 주세요. 예.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만복하네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날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짓진 않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날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그렇죠? 뭐 우와, 멋지십니다. 남다르세요. 네, 그래요. 네, 가창력, 감정, 와 너무 좋아요. 시보라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은 네.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뻥 뚫리는데 끌려들어요. 좋아 좋아. 언제나 저희들에게 네, 에너지를 네. 주는 그렇습니다. 멋진 우리 회장님. 네. 네 이번에는 일자상서하고 선물이네요. 네. 강부자님의 일자상서. 양은성님의 선물. 네. 네. 두 곡을 멋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래. 네. 다양겠지
두려워한 딸 자식을 지하장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영 없으신 우리 부모 만수무가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에 어머님 전에 밤새운 마고 자를 붙이옵니다. 배가 배도 뭔가 배워 제 많은 딸 자식의 마음들 편안하리까 목이 메인 이 사연 부모님의 용서만이 기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나현민 가수님, 네. MC님, 네. 때가 때인지라 네. 가을의 기분입니까, 이 기분이? 아니, 뭐 이 스튜디오가 꽉 지금 가을 기분이 아니, 일자상수를 들으니까 네. 가슴이 찡해 오는 거. 아, 그렇죠. 네. 네. 와. 이 노래는 좀 가사 한 마리 네. 네. 우리 저 신부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더 감동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네. 네. 양은성님의 선물을 네. 우리 신부라님의 버전으로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그대가 나와 만난 건 세상이 준 가장 큰 선물.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커피를 마셔도 마시고 술 한잔 해도 즐겁고 그대 없는 세상에 살기 싫어서 이렇게 노래 부르죠. 그대를 보면 가슴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실수인가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내 삶의 유일한 사랑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사람 그대와 함께 할래.
가슴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실수인가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인생의 동반자인가요? 그대는 내 삶의 유일한 사람. 함께